이것은 전구 소켓이고요. 이제 이 전구 소켓에 전구를 끼워 보겠습니다. 새 전구를 사와서 저는 여기다가 꽂아 볼게요. 어? 크기가 안 맞네요. 왜 이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구들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백열 전구고요. 백열 전구는 지금 많이 사용 안 하죠. 너무 효율이 낮아서. 자,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이제 삼파장 램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백열 전구든 아니면은 삼파장 램프든 자, 이렇게 소켓에 끼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소켓은 아직도 많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뭐 창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소켓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구 소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자, 역시 이렇게 삼파장 램프, 안전기 내장형 형광램프라고 합니다. 이 안에 안전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전구를 잘못 사와서 고생한 적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구 소켓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구 소켓, 자, 이것은 여러 유형의 전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크기가 사실은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기로 설계되어 있고 또 제작되고 또 판매도 되고 있어요. 자, 이 소켓은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그때 알파벳 E라고 하는 숫자와 알파벳 E와 숫자를 조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알파벳 E는 무슨 뜻일까요? 이 전구를 처음 발명한 에디슨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E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렇게 나사식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나사식 베이스 뒤에 숫자를 넣어서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된 자, 밑면의 지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줄자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줄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끝부분으로 하지 말고요. 중간부터 해볼게요. 자, 10부터 0으로 기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정도 돼 보이는지 혹시 보이세요? 자, 여기 2, 12.6 정도 나오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6mm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전구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소켓의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도 보게 되면은 한 26mm 정도 되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삼파장 형광램프도 이렇게 26mm 정도 되는 것을 또알수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끼웠을 때 실패한 것.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너무 홀쭉해 보이지 않나요?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홀쭉해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지름이 얼마 정도 되나 보겠습니다. 지름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15 정도 조금 안 돼요. 한14 정도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규격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E하고 숫자로 나타냅니다. 이 제품 이렇게 홀쭉한 거 사오게 됐을 때 제가 들어있던 케이스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딱 살펴보게 되니까 사실 이 케이스에 이미 써 있었어요. 11와트 주광색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 14mm 되어 있고 작은 소켓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E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요 E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14보다 더 작은 게 이제 11짜리도 있고 12도 있습니다. 11은 보통 이제 굉장히 작은 촛불 형태의 전등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장식용이라든지 좀 특수조명에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12mm짜리도 있습니다. 샹들리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촛대처럼 생긴 그런 장식용 램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요거 14mm짜리. 자,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소형 에디슨 나사 소켓이라고도 불러요. 소형 소켓이라고 부르게 되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나 유럽형 기기 조명과 같은 곳에서는 이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집안에 전등이 고장 났는데 이렇게 전구가 고장 났는데 자, 좀큰 마트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적절한 사이즈로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 밀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4보다 조금 더큰 것들도 있습니다. 17밀이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중간 크기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천장 같은데 펜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보통 이제 미국의 표준 베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크기이면서 이것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가 있어요. 한 단계 더, 1mm 더큰27 사이즈도 있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26mm와 거의 호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꽂을 때 조금 뻑뻑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보게 되면은 조금 뻑뻑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1mm 차이가 그런 것과 호환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6mm가 우리나라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 전구 같은 거 구매하게 될때이 소켓이 E26짜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큰 것은요, 27mm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1mm 차이이기 때문에 역시 26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보통 유럽의 표준 베이스가 바로 27mm가 됩니다. 자, 그리고 39mm, 보통 이제 모굴 베이스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가로등이나 산업용 같은데 더 큰, 그리고 더 높은 전력선 비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일 큰 거는요, 이 40mm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형태의 베이스이면서 고전력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럽과 여러 국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부터 이 전구를 사실 때에는 꼭 베이스의 크기를 맞춰 주세요. 베이스가 26mm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26mm짜리 소켓이 이미 사용되고 있을 테니까 이 전구를 살 때에도 꼭 26mm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4mm 사오게 되면은 또 반품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지겠죠. 일상적이지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 오늘은 이렇게 전구 소켓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